고양이 야옹! 강아지 양! 고양이 멍멍! 내 안에 또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진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동반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들을 위한 맛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초록초록하고 호수도 보이고 울주군이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친화도시 우리 울산에는 애완동물 동반 맛집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럼 희진이와 맛있는 양 같이 가게! 같이 가게! 되게 압도적인 비주얼이다. 강아지나 사람이나 똑같다니까요. 다들 희진이를 좋아한다니까요. 와, 이렇게 크다고요? 강아지는 어딨어요? 멍멍! 멍멍! 아,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여기 보니까 엄청 메뉴가 화려한데 네. 이런 게 파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소품샵 같은데요, 그냥? 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고깃집인 줄 알고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저희가 잡아서 이제 아니라고. 네, 저희가 외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한쪽 공간을 좀 재밌게 꾸며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즐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왜 강아지는 없어요? 강아지는 이제 여기 1층 공간에서 자유롭게 아이 성향에 따라서 하는 스프리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키즈존도 없고 이제 반려동물 공간도 있기도 하고 단체석도 있기도 하고 룸도 있기도 합니다. 다우시라는 말씀이죠? 네, 다우시라는 말씀이시죠? 가리는 것 없습니다. 근데 가게 분위기가 굉장히 뭐랄까 힙하다고 할까요? 네. 뭔가? 전통 텍사스 미국식 바베큐다 보니까 미국 느낌을 좀 많이 살리려고 했고요. 큰 고기들을 큰 그릴에 이제 원시적으로 굽는 메뉴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제 막 이렇게 드시는 분위기를 좀 마련하게 되었어요. 약간 희진 스타일. 아, 맞아요. 네. 뭐예요? 아,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 그냥 애기랑 똑같이 생각해요. 사람 애기랑 똑같이 생각해서 뭐 기저귀랑 이제 매너벨트 필요할 거 생각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무상이요? 네. 반려동물이 너무 진심이신 거 아니에요? 아, 진심이죠. 가족인데. 예쁘지? 여기 왜 기차가 있어요? 텍사스 바비큐가 도대체 저는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흔히들 아는 바비큐는 치카고이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텍사스 바비큐는 이제 소년으로 간접열이랑 연기로 장시간 낮은 온도로 오래 하는 걸 텍사스 바비큐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냥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아니네요. 정성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네요. 그렇죠. 아, 이게 우와! 한 게 아니면 그렇게 해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오, 궁금하다. 우와! 대박! 육즙! 우와! 되게 압도적인 비주얼이다. 양지살인데 와, 먹자마자 너무 부드러워서 녹아버리는데요? 훈연해서 오랫동안 익혀서 그런지 그 진한 풍미가 와, 저
들어가자마자 입과 코를 향해서 팍 퍼집니다. 너무 부드러운데요? 원래 텍사스에 가면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울죽은 둔길이니까 아주 고상하게 우아하게 먹겠습니다. 다음은 비프리. 딱 봐도 부드러워 보이지 않나요? 지금 입에 반질반질한 육질 보이세요? 넣자마자 부드러운 그리고 그 깊은 풍미가 맛있다. 드셔보세요, 드셔. 제가 욕심내서 넣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드셔야 된다는 거 푸짐하게. 이야. 와, 별거 안 넣었는데 너무 씹을 것도 많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와, 이 소스도 여기 거는 포크벨리 중독돼. 집에서 먹던 삼겹살, 밖에서 사먹던 삼겹살이랑 깊이가 달라요.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 또 여름이니까 시원한 복분자 애들까지. 와, 대망의 장갑을 낄 시간. 와, 와, 부드러워서 딱 빠져요. 너무 부드러워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 혼자 와서 너무 아쉬워. 진짜 이곳은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또 다른 우리 가족인 반려동물까지 다 같이 와서 씻고 뜯고 마시고 즐기고 하셔야 됩니다. 놀러오세요. 동반카페인데요. 벌써 또 반겨주고 있어요. 얘들이 여기 알바생이래요. 얘는 요미. 안 살져요. 아, 안녕. 어머, 안녕. 너무 귀여워요. 소리 좋아.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떤 카페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반려동물 카페인데 토리랑 요미가 알바생처럼 손님들을 맞이해주는 그런 카페고 애견 동반 가능해가지고 손님들 강아지도 많이 데리고 오시고 커피랑 디저트 드시러 많이 오세요. 오, 그럼 반려동물 직접 데리고 와도 되나요? 네, 가능하세요. 네. 그럼 토리랑 요미가 안 싸워요? 싸우진 않고 자기들끼리 막 같이 놀고 그러더라고요. 친해져가지고. 토리 요미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디저트는요? 디저트 중에서는 갸또 제일 많이 나가고, 네. 선물용으로도 많이 찾으시고, 네, 많이 나가세요. 토리야, 나를 놀자. 토리도 설거지도 하나요? 설거지는 못해요.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이 금방 커피숍 중에서는 커피가 제일 나아요. 네. 회사에 저 때문에 제가 여기 달 끊어놓고 먹고 있거든요. 이번 달부터는 네, 회사로 배달시켜서 먹고 해서. 네. 소리를 안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는 겐가요? 네, 제가 이 카페 좀 자주 오는데 네, 저한테 좀 잘 오더라고요. 오. 혼자 커피 마시면서 조금 작업하기 좀 분위기가 좋은 카페라서 전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네. 토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그 간식이 최고예요. 아유, 귀여워. 안녕. 아유, 좋아서 난리다, 난리. 아유,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예전에 다큐다. 왜 이렇게 웃겨?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아유, 또 이렇게 강아지한테도 인기 만점이라니까요. 강아지나 사람이나 똑같다니까요. 다들 피트니를 좋아한다니까요. 또 알바생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달달 요리 딱!
먹고 싶어? 안 돼. 이게 엄청 궁금했거든요. 테린느라고 양갱 같은 거래요. 말차 테린느. 우와. 양갱 같은 느낌의 그 촉감 있잖아요. 씹을 때 쫀득쫀득쫀득쫀득 하면서 탱글탱글함도 같이 느껴지고 말차의 그 진한 향기까지 더해지니까 와 너무 좋다. 못 됐어. 미안해. 손님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흑임자 갸떡. 아, 죄송해요. 너무 폭신해서 잠들었어요. 그만큼 진짜 폭신폭신하고 너무 괜찮은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먹던 그 케이크랑 조금은 달라요. 더 꾸덕꾸덕해요. 이렇게 달달한 거를 입에 넣어주고 마지막은 청량한 키웨이드. 아, 생명수. 와, 단 거로 오는 또 사람이 기운이 업되잖아요. 그치, 토리엠? 토리 맞지? 토리엠! 토리 이래야지! 토리야! 아, 여기가 진짜 많이 오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토리를 또 보고 싶어가지고 또 오게 될 것 같은데요. 볶음 안에 크림치즈 안에 딸기. 우와! 이게 어울리네요. 곶감이랑 크림치즈랑 딸기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처음 알았어요. 3-2-1-7 2-2-1-7 너랑 나랑 하트. 당신은 나의 동반자. 나는 나의 동반자. 토리야 안녕. 사람이나 똑같다니까요. 다들 피치니를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압도적인 비주얼이다.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